노벨상 수상자인 도레스 레싱이 쓴 쉽고 실로 가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 삶에 지쳐서 어려움에 지쳐서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호텔 방 한 곳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 호텔 방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육신의 쉼 그리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으십니까? 이 책을 리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패널들이 아, 저도 쉽고 실이 인생에서 필요해요. 혹은 저도 쉽고 실이 있어요.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소망들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많은 장소들 중에서 한 곳을 찾아서 그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영혼이 지치고 낙마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육신은 어느 곳을 정해서 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어느 곳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낙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단 티를 안 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진정한 쉼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나아갈 거고요. 우리 영혼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그 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의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의 쉼터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